What's poppin? Hello to the world. 자, 오늘도 이것도 뭐 댓글로 일단 이분이 나온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는 네. 벌써 어제 네. 바로 어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한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요. 여러 외국 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여성 디바 분들은 What? 어쨌든 이분은 Katy Perry 노래 제목은요? Never Worn White. 'Cause I've never worn white, but I wanna get 와우, 자 오늘 케이티 페리 Never Worn White를 들을 건데 뭐 한국말로 지적하면 난 하얀색을 입어본 적이 없다. 네, 아 왜 하얀색을 왜 안 입어봤을까? 아무래도 뭐 제가 살짝 봤는데 하얀색이 봤어요? 뭔가 그 웨딩 드레스라는 아, 그래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웨딩 드레스라고요? 몰라요. 뭐 어쨌든간에 뭐 어쨌든 아니, 좋은 노래네요. 결혼하시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야지 알 것 같으니까. 아 결혼한다면 너무 슬픈데요? 아 왜 슬퍼요? 축하해줘야죠. 아 물론 축하는 드리지만. 좀 슬픕니다 팬으로서. 어쨌든 오늘 과연 션이 슬퍼할지 아니면 기뻐할지 한번 영상을 네. 끝까지 시청하고 한번 결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1, 2, 3 리 액션. 이 음은 아 진짜로? 이 음은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음은 뭘까요? 에이, 아 정말로? 왜 슬픈 아, 슬픈 노래 아닙니다. 저렇게 서서 부르니까 아. 뭔가 여신 같다, 그쵸? 아, 뭐 내 말이 아예 안 들어오네 귀에. 진짜 결혼하시나 보네. 가사가 일단은 어우 맞네 내가 말한 화이트가 어 소름 끼쳤어. 아 이분 가시는구나. 와, 아, 이거 더 듣다가는 션이 울 것 같아서 잠깐 멈췄는데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면은 그 저는 이분 항상 말하지만 티네이지들이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진짜로 저도 대학생 딱 초기고 아. 하니까 되게 여자친구 같았어요. 아, 첫사랑 그, 같았어요. 그 대학생 때 어쨌든 그 네. 션도 풋풋했을 때 네, 아. 그런 케이티 페리도 풋풋했을 아, 때 그렇죠. 그 노래를 아. 들으면서 또 신입생 느낌을 아, 그렇죠. 굉장히 프레시하게 느꼈던 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아. 나도 늙고 이분도 아,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고 아. 하니까 아, 뭔가 되게 축하드리면서도 뭔가 한켠으로 조금 아쉽고 쓸쓸하고 그러네요. 네. 아,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 웨딩 행진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도 아 이거 가시는구나 아. 이렇게 들었고 일단 가사적으로는 너무나 솔직하게 말해준 게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뭔가 나 결혼 축하합니다 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 사실은 좀 두렵긴 하지만 그쵸.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네. 한번 너랑 너 곁에서 한번 네. 서 있어 볼게. 그리고 막 I do 하는 게 그 결혼식 언약할 때 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하겠습니다 하고 아. 대답하잖아요. 아. 그런 일련의 과정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좀 되게 홀리한 느낌이 강해요. 아 맞습니다. 오케이. 결혼은 항상 신성한 거죠. 맞아요. 아 끝까지 들어보고 싶어요. 찾자맙니다. 오, full family tree. I do. 봐 여기 I do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랑 행복하게 살겠다. 사랑은 쥐레밭이라고 하는. 아 그래. 깜짝 소식인데? 그러니까 난 사실 조금 알고는 있었어요. 아 여기서는 꽃에 이렇게 이렇게 슬플까?
어 멋있다. 근데 너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 네. 아 이 노래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노래 이제 결혼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축가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여자가 부르기 되게 좋은 축가가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결혼식 축가로 되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팝송이 이제 존 레전드의 All of Me가 굉장히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All of me loves all of you. 약간 여자 버전의 그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랑을 난 당신이랑 그냥 난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케이티 페리처럼 뭔가 담담한 어조로 그래 사랑은 어렵기도 하고 지뢰밭이기도 하고 나도 결혼은 처음이라 두렵지만 너와 함께라면 한번 끝까지 가볼게 네. 너의 미래를 나도 꿈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노래가 뭔가 그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래 나 진짜 얘랑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만드니까 네. 그냥 무척 가벼운 축가송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의미 있고 더 깊은 그런 느낌입니다. 중간중간에 괜히 저도 막 울컥울컥해요. 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결혼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봐요. 한번 질러봐요. 내 딸내미가 시집 가는 듯한?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키웠다. KT 네, 페리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결혼식을 한번 더 봅시다. 네. Get it. 우린 하객이야. 진짜 그 아빠 표정인데 슬픈 딸을 네. 딸을 이제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표정. 잘 사십시오. 제가 이게 뮤직비디오가 별거 없는데 감동이 있다. 네. 어? 뭐야 이미지까지 한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진짜네. 에이 케이티 페리 에이 쇼. 결국 과속이었군요. 아 제가 이거는 네.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케이티 페리 이 뮤직비디오 하려고 찾아보던 와중에 그 미국의 뉴스 같은 걸로 이걸 먼저 접했어요. Makes the big reveal, showing off that beautiful baby bump. Case, yeah. 아 그렇군요. 케이티 페리가 뭐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프레그넌트를 한 거를 밝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 막 사람들이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차마 션한테 이제 리액션 할 때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뭐 축복합니다. 아 근데 굉장히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황스럽지만 순서는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꼭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혹은 애를 가져서 결혼을 한다 그 순서는 뭐 본인들의 선택. 그렇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야 저 정도면 그래도 꽤 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와우. 자 오늘 케이티 페리의 Never Want White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 노래 자체가 충격이었는데 마지막이 엄청난 또 가슴을 두 번 푸게네요. 뭐 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흙 속에 핀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도 굉장히 많이 휘청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케이티 페리가 멋있는 목소리로 멋있는 음악으로 그리고 아기까지 굉장히 탄생까지 알려주신 거 보면서 그런 더 축복하게 되는 이걸 통해서 와 그래 아직 새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그렇죠. 새 생명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뭐 팬으로서 정말 축하드린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올랜도 블룸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올랜도 블룸의 아기겠죠?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진짜. 올랜도 블룸님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걸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케이티 페리님도 굉장히 이쁘시면서 노래까지 잘하니까 네. 그 2세는 또 엄청난 탤런트를 지니고 태어난 할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과 가정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네.
뭐 여러 가지 감동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 때문에 지금 션이 허덕이고 있는데 저는 노래 자체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홀리하면서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축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케이티 페리 뮤직비디오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케이티 페리의 결혼식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희는 당연히 머니까 케이티 페리 결혼식장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뮤직비디오를 대신해서 진짜 뭐 그 말했다시피 결혼식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가사도 막 아이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짜 무슨 그 언약하듯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아 정말. 자 그럼 오늘 KT 페리의 Never Won White 일단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정말로 왕팬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럼 KT 페리의 마지막 이제 결혼식 잘 보내라고 일단 뭐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Hi KT.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your wedding. I hope you really good marriage with Orlando Bloom, and I wish you good luck to your future and with your husband and your baby. Thank you. I loved you.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션이 또 케이티 페리가 잘 들으라고 영어로써 축하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의 케이티 페리 Never Won White의 리액션을 끝내볼 건데 여러분들도 케이티 페리의 축하 메시지를 뭐 다 네. 여러 곳에 다는 것도 좋지만 저희의 영상에 코멘트로 달아보신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코멘트 남겨주시고 코멘트와 더불어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이 난세 속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하고 세상이 계속 움직이듯이 저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리티비로 다음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